다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안 해요.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아 어려운데를 안 하고 아예 시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라인챗봇은 저도 만들 정도로 진짜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사실상 줄 코드가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 이제 갖다 붙이고 붙이고 붙이는 사실 그 작업이잖아요. 그쵸. 이 주된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해놓은 거는 직접 구현한 거라서 원래는 라인에서 제공한 SDK거든요. 그거 쓰면 더 짧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 이제 스칼라로 짰거든요. 네. 50줄인가? 48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면 돼요. 대표님, 어린 양에게 동기부여 한 번만 해주세요. 방금 얘기가 동기부여됐던 것 같긴 한데 네. 간단하니까 해봐라. 나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는 저 스스로 프린트 헬로 월드 마스터라고 하고 다녀요. 아, 프린트 헬로 월드는 잘해요? 엄청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프린트 헬로 월드를 다소문자로 썼는데 출력할 때 헬로의 H랑 월드의 W만 대문자로 변환돼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 헬로 월드. 아, 그래요? 헬로 월드로 할 수 있는 응용 문제들 이 정도는 해야 헬로 월드 마스터라고 아니,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동기부여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디다 쓰지? 이걸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역전환을 시켜버려요.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요. 내가 언어 배워서 어디다 쓰지가 아니라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따라서 오는 책 있잖아요. 그걸 그냥 사서 따라해보는. 초반에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냥 보고 따라만 치는데 그래서 대체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이거 익숙하지도 않은 것들이라 오타는 계속 나지 오타나니까 버그 나지 죽겠단 말이에요. 죽을 것까지야. 아 죽겠어요 진짜. 모르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근데 하고 덮어요. 잊어버려요. 네. 잊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다시 그 책을 보고 코드를 치면 또 좋겠지만 코드 그냥 봐도 아 맞아 이런 코드가 있었지? 또 덮어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아 맞아 이 사이에 내가 다른 책을 아예 안 보진 않잖아요. 파이썬 문법책이라든가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저는 이런 책을 아니. 중간에 본다든가 저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죠. 네. 뭔가 따라하는 책도 따라하면서 문법책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뭔가 따라할 때 얘가 하는 일이 뭐야 계속 못하다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근데 하고 읽고 문법책을 보고 다시 얘를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코드가 여기서 나와요. 그쵸, 여기서 그쵸. 많이 봤던 코드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게 돼요. 좋네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단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뭐 내가 뭐 자바스크립트로 뭘 만들고 싶어.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뭐 자바스크립트로 뭐 만드는 책 있나? 그래서 찾아보고 서점에 가라. 서점에 가야죠. 이북도 좋아요. 이북비가. 저는 만들고 싶은 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거 만들어보고 싶어. 갑자기 문득 그게 좋아요. 그게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딱 가져다가 나도 했다. 에픽하이 맥도스로 알고 있는 빌레이브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파블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좀 기준이 다르죠? 그쵸. 기준이 좀 많이 다르죠. 스탠포드 나온 내가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기준이 너무 다른데라고 생각하는데 스탠포드 나온 나도 할 수 있으니 뭐 하버드, MIT 뭐 이렇게 우리들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뭐 저는 진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폰트 사이즈 이꼴 아 그 HTML 그 옛날 거 HTML 옛날 거 그것밖에 모르는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저도 문 이렇게 막 하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사실 뭐 코드 잘못 적어봤자 뭐 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뭐 컴퓨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망가진다거나 막 그런 일이 없잖아. 아니 일부러 그런 코드를 짜지 않는 이상 일부러 그런 코드를 짜지 않는 이상 내가 책을 따라하다가 오타가 하나 났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막 펑 터지고 막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 없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거나 막 해봐라. 막 해보면 뭐 그러다 보면 나는 뭔가 서버가 재밌다 뭐 이쪽이 재밌다 저거 만드는 게 재밌네? 뭐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소위 말하는 적성을 찾는다는데 저는 그런 거로 생각해요. 사실 뭐 내가 거기에 능력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게 재밌는 것 같아 나한테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적성이라는 게 정해져있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뭘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가 지금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즐거운가 그냥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게 적성이에요. 사실 적성 뭐 그런 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떤가 나에 대해서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거야.